2021년 9월 26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홍준표와 윤석열 작게 501호 아시죠? 네.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니 작게 501호 아시냐고 했잖아요. 국가 저 그 남침이라든가 이런 비상시에 발동되는 그 저거 아닙니까? 작전계획? 그게 아니고 네. 작게 501호라는 것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네. 전시에 네. 대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네? 계획 대북 계획인데 작게 501호가 발동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일단 한미연합 그 작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를 하겠습니다. 작게 501호 되면 미국 대통령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거예요. 김여정 북한 부부장 발언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다. 왜 반대합니까? 그 종전선언은 그냥 정치적인 선언으로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지금 그 유엔사 해체라든가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또는 일본에 전개되어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이런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많기 좋습니다. 때문에 비핵화가 안 된 상태에서 김여정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누가요?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경고를 했어요. 어디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못 들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김여정이가 네네. 북한에 네네. 군사적 균형을 깨지 마라 이래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경고를 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네. 이번에? 그걸 모르면 내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는 게 별로 없는 윤석열. 그런데 냅다 지른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여러분들의 그 노고에 합당한 그런 처우를 계속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저희도 다하겠습니다. 반박하는 안철수. 사병 월급 2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사관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부사관 월급 또는 장교의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미사일 발사에 따른 북한 선제타격론. 이 마하오 이상의 미사일은 발사가 되면은 거기에 만약에 핵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우리 수도권에 도달해서 대량 살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입니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 조짐이 보일 때 소위 우리 삼축체제의 가장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이라고 하는 이 선제 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고요. 근데 이 정부는 그 북한의 어떤 그 호의적인 어떤 평화 그런 어떤 저는 그걸 평화 쇼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이 몰입을 해서 유엔의 핵 관련 이런 제재도 선제적으로 풀어야 된다. 저희가 이 현실을 먼저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것을 뭐 방지한다고 하는 것이 전술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고 저희가 어떤 외교나 이런 그 글로벌 외교를 통해서 그 대북 압박을 하고 이런 그 북한의 이 핵 고도화 이 과정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간에 중단을 시켜야지 이거를 현실로 인정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낸 군사평론가 김종대 통일연구원 개건 교수. 선제 타격을 하려면은 찾아내야 되고 또 적시에 그걸 갖다가 빠르게 기민하게 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1994년 북핵 위기 당시에는 북한의 핵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영변이라고 하는 곳 한 곳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모르고 이동식 발사 차량이 북한 전역에서 기동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현실적 어려움 플러스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선제 타격이라는 건 유엔 헌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예방 공격은 금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어떤 유엔 헌장과 헌법에 저촉되는 문제. 윤석열 후보는 지금 왜 이런 발언들을 한다고 보세요? 선거 전략이죠. 역시 보수 결집. 아니 뭐 당연히 나올 거 얘네로 우린 예상하지 뭐. 뭐 새삼스러울까 그 본성인데 그래도 뭐. 시대가 바뀌니까 좀 나오는 언어들도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이러고. 에이 바랄 걸 바라셔야지 그렇게 어디야? 달라졌을 것 같았으면 이런 판이 됐겠습니까? 아 윤석열 후보님 너무 준비가 안 되셨어요. 누가 귀뜸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목석을 가리는 안목 정도는 갖추고 계셔야지요. 그만큼 대통령의 자리라는 거는 순간적인 결심 판단이 나라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대통령 되시려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순간을 준비하려면 예.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예.